승자는 적이, 배자는 친구가 많다. 당신에게 아군은 없다. 나는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아군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친구가 되려고 한 적도 없으며 단합을 꾀한 적도 없다. 그저 안면이 있는 정도의 적군이었다. 내가 적과의 동침을 한다면 내게 독침이나 비수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중상 모략이나 비겁한 행동을 한 적은 전혀 없었다. 비방을 하거나 상대방을 깎아 내리는 언행도 하지 않았다. 나의 무기는 가격과 품질, 서비스, 올바른 경영이었으며 아울러 직원 개개인의 자기 개발을 하여 스스로 미래를 구축하도록 강제적으로 공부시키는 것 등이었다. 이것이 내게는 적을 죽이고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지뢰와 수류탄이었고 독침이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공존의 법칙. 나는 그런 것을 믿지 않는다. 물론 나도 어떤 협회에 가입한 적이 딱한번 있다. 정부 지원이 그 협회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서로 짜고 나눠 먹는 곳이었다. 결국 나는 그 협회에서 탈퇴했고 관련 비즈니스를 그만뒀다. 그런 사업에서는 접대와 돈 봉투가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업이나 장사를 할때 당신이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적군이다. 그 적군의 총알에 당신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총알이 박혀도 그 자리에서 죽는 법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모르는 사이에 아주 서서히 죽어간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깨어보면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적군은 이미 당신 무덤에 보낼 조화를 주문해 놓은 뒤일 것이며, 당신 무덤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짓겠지만 돌아서서는 죽배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당신에게는 업계의 친구가 많다고, 적이 없다고, 그것을 자랑하지 마라. 그것은 곧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대단치 않게 여긴다는 뜻일 수도 있다. 내가 어느 직원을 사람 하나는 좋다고 말한다면 그가 일은 지독히 못한다는 뜻이다. 76세 고령의 경영자, 호리바 마사우 역시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에서 적이 없는 사람을 무능의 대명사로 부른다. 예수에게도 적이 무수히 많았다. 승자에게는 적이 많고 패자에게는 친구가 많은 법이다. 갈등이 없던 것은 아니다. 우리가 토모스옵스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탑습하거나 나이 위의 모든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기만 한다면 인류는 곧 멸망할 것이다. 적자 생존이라고 하지만 인류가 생존해온 것은 원시시대부터 협력하는 삶을 살았으며 약자를 배려하여 왔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적어도 조직 내에서만큼은 호모사피엔스로서 모두가 협동하고 하나되게 하려고 노력했다. 때문에 동료들과 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를 지배하려는 직원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팀워크를 깨기 때문이다. 일본 외상 타나카 마키코는 말한다. 인간은 세 종류뿐이다. 가족과 피고용인 그리고 적이다. 피고용인은 나를 충실히 따라라. 그가 말한 피고용인은 외무성 간부들을 의미한다. 삶이 그대를 속이면 분노하라. 1948년 가난한 오천에서 엿장수의 딸로 태어나 가발공장, 식당 등에서 일하였고, 총으로 쏴 죽이고 싶을 정도로 폭력이 심한 남편을 피해 단돈 100달러를 갖고 미국으로 식모살이를 떠난 여자. 미국에서는 식당에서 일하며 대학을 다녔고, 76년 미 육군에 들어가 소령으로 예편, 50세가 넘은 나이에 하버드 박사 과정에 다니는 여자. 서진규 그녀는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일거라에서 이만큼 성공하기까지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반항심과 복수심이다라고 쓰고 있다. 수차례 그래미상과 MTV상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몇 개씩 수상한 미국의 백인 랩 가수 에미넴. 그 역시 쓰레기 더미나 다름없는 환경에서 살았다. 생후 5개월 만에 아버지는 도망갔고, 마약 중독자인 어머니는 완전 또돌이었다. 에미넴의 삶을 그린 영화 팔마이를 보면,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동창생과 동거를 하면서, 그 동창생이 오랄 섹스를 안 해준다고 아들에게 호소하는 골 때리는 장면도 나오고, 자기 애인이 친구와 섹스를 하는 것을 목격하는 장면도 나온다. 당연히 그의 노래에는 어머니나 애인에게 욕을 퍼붓는 내용이 나오며, 대부분의 가사는 아주 반항적이고 폭력적이고 외설적이며 욕으로 도배되어 있어 2000년 미국에서 공공의적으로 꼽힐 정도였다.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범인이 에미넴의 앨범을 즐겨 듣곤 했음을 기자들이 지적하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심히 유감이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나도 미운 사람이나 짜증나는 사회를 없애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없는가 나는 학창 시절 나를 괴롭히던 녀석들을 죽이고만 싶었다 집에 돌아와 자기 방의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부수는 심정을 이해하는가 나는 이해한다 나는 주먹으로 피가 나오도록 방바닥을 치고 거울을 깨부순 적도 있었다 내가 어린 시절 이발소에는 대부분 부시킨의 시가 걸려있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나는 이 시가 참 싫었다. 내 삶은 수제비로 번벅되어 있는데, 슬퍼하지도 말고 노하지도 말라니. 희망은 안 보이는데 견뎌내라니. 세상은 이른바 배웠다는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 기쁨의 날이 올 것을 믿으라니. 돈봉투를안 가져온다고 나를 책망한 담임은 어느 날 모범교사로 칭송을 받고 나는 자원 입대하였는데 멀쩡한 부자집 친구들은 징집 면제되고 그런데 지나가는 시간이 훗날 소중하게 된다니. 그것을 나보고 믿으란 말인가. 나는 세상에 대한 나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처럼 세상이 디집필 전쟁을 기다렸던 적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나 세상을 욕하고 가르침을 줄곧 뱉었지만 정작 나 자신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언제나 눈이 시뻘겋고 일확천금만 노리며 한탕할 기회만 노렸고 아무 하는 일도 없이 꿈틀거리기만 했다. 카프카의 변신에 나오는 벌레처럼 나는 먹고 싸고 먹고 싸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었으며 내일은 다시 어제였다. 조그마한 차이도 없었다. 나는 내가 혐오스러웠다. 내가 분노하여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었다. 나 자신이었다. 나는 혐오스러운 나의 삶이 너무나도 한심하였고, 끝내는 저주스러웠을 정도로 스스로에게 분노하였다. 내가 나를 죽이고 싶었던 것도 어쩌면 그런 혐오감과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나는 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다. 나는 5월의 찬란한 햇살 밑에서 향긋한 꽃내음을 그대로 들이마시며 어깨를 펴고 살고 싶었다. 당신은 어떠한가? 내가 수집하는 것 중에 모형 자전거가 있다. 이미 50개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 뒷바퀴를 돌리는 것은 당신의 발이지만 앞바퀴를 돌려 방향을 잡는 것은 당신의 손이며 눈이고 의지이며 정신이다. 당신의 발이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움직여는 주지만 정작 당신의 손은 호주머니 속에 깊이 박혀 있는지도 모른다. 정작 당신의 눈은 당신 앞에 놓인 길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들과 스포츠카만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볼지도 모른다. 그 때문에 비록 열심히 페달을 밟고는 있지만 당신이 탄 자전거는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만일 당신이 말초신경이나 자극하는 것들에 현혹되어 채팅, 게임, 공짜 사이트, 복권, 유명 브랜드 상품, TV, 술, 도박, 경마 등 일확천금과 한탕주의의 망상에만 몽롱하게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이 바로 그렇게 제자리를 맴도는 사람이다. 그렇게 삶에 질질 끌려다니며 제자리를 맴도는 사람들이여. 이제는 그 삶을 정면에서 바라보아라. 비겁하게 외면하지 말라. 그 삶이 자랑스러운가? 이제는 그 삶에 대해 분노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파충류와 포유류의 차이 중 하나는 파충류는 본질적으로 화를 내거나 기쁨을 내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변연계가 퇴화되었기 때문이다. 아고쇼에서 아고를 때려도 아고가 화를 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당신의 삶이 분노할 대상임에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이미 당신의 뇌는 썩어버린 것이다. 이제라도 삶이 당신을 속인다고 생각되면 그 삶을 던져버려라. 내 동댕이 쳐라. 삶은 한 번뿐이다. 삶에 비굴하게 질질 끌려가지 마라. 명심해라. 당신이 분노하여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다. 당신의 현재 삶에 먼저 슬퍼하고 분노하면서 "노"라고 말하라. Say no. 그리고 당신의 삶을 스스로 끌고 나가라. 당신이 주인이다. 돈독이 올라야 부자가 되는 줄 아는가? 투자 기법을 몰라서 부자가 못 되는 줄 아는가? 절대 아니다. 일확 천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꿈 깨라. 쇠고랑을 찰 기회만 있을 뿐이다. 인터넷에서 광고만 보아도 돈을 벌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여. 메일만 보내면 수억 원을 벌수 있다고 떠드는 자들이여. 편안하게 빨리 돈 벌고 싶어서 애를 태우는 자들이여. 평생 가난의 괴로운 숯불이 이마 위에 올려지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그대들이 한시라도 빨리 그 허황된 몽상에서 깨어나기를 바란다. 피와 땀과 눈물과 시간 없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물만 부으면 되는 컵라면 같은 순간적인 인스턴트 재테크 지식만 찾는다. 자기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투자 기법을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이제에 박지 못한 때문으로 치부해버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당신 생각대로라면 이른바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두 부자이어야 하는데, 그들의 평균 재산은 다른 직장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나에게서 실전 투자 기법을 배우면 돈을 더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스스로의 삶에 대한 태도부터 바로 세우지 않는 한 절대 부자가 될수 없다고 하면서 당신을 한심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독설을 퍼붓는 사람이다. 자기 삶의 노예가 되어 자기 생활과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의 주인이 될수 있단 말인가? 현재의 삶이 절망스럽고 괴롭고 암흑에 쌓여 있는 것 같이 보이는가? 그렇다면. 이제 분노하라. 분노를 느끼는 사람만이 닫힌 문을 세게 쾅쾅쾅 두드릴 수 있다. 용수철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당신의 삶을 이 거친 세상에서 우뚝 홀로 세울 수 있도록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비튀기듯 노력하라. 그리고 이제는 자전거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정면을 바라보고 페달을 밟아라.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돈이 당신의 노예가 되어 당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인생 역전은 당신 스스로 현재의 삶에 분노하여 그 삶을 뒤집어 버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수백억짜리 복권에 이번에는 내가 당첨될지도 모른다는 달콤한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러므로 이제 송순태 시인의 시, 지우개를 인용하여 말한다면, 굳은 것이라고 다 불변의 것은 아니며, 출렁인다고 해서 다 부질없는 것도 아님을 깨닫고, 굳은 땅에서 패이고 갈라진 것들과, 슬픔으로 허물어진 상처들로 가득 찬 잘못 살아온 세월을 지우고, 다시 출발하고 싶은 세월을 시작하여라. 종종 자기 혐오에 빠져 죽고 싶다고 말하는 독자 메일을 받는다.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을 물어보는 독자들도 있다. 이런 독자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답장하고 나였다. 너 자신을 죽이고 싶다면 그 죽이고 싶은 인간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어 제3자 입장에서 살펴보아라.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이 아마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길거리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치자. 어떻게 할것 같은가? 칼로 찔러 죽이겠냐?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구나. 불쌍하구나. 생각하면서, 뭔가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싶어질까? 아마도, 후자일 것이다. 바로 그 마음을 너 자신에게 가져라. 너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라. 난 내가 혐오하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었죠. 하지만 내 안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다른 베로니카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파울루 코엘 위의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해서 정신병원에 갇힌 베로니카가 간호사에게 하는 말이다. 나는 믿는다. 누구에게나 그 내면에는. 그 육체의 주인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이다. 당신 자신을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라. 삶이 절망스럽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으며 암흑에 쌓여 있는 것도 아닌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 고생이 뭔지도 모르는 채 이미 물려받은 것이 많거나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거나 장사나 사업으로 자산을 마련하는데 성공한 사람들 말이다. 이들은 삶에 분노할 거리가 없을 가능성이 큰데 내 글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외로움을 즐겨라.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노라고 굳게 결심한 이후 우리의 발길을 가장 방해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부자가 되고자 마음 굳게 먹었음에도 그 굳은 결심을 산산조각 깨뜨려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그 어떤 목표이든 간에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수없이 겪었을 통과 의뢰다. 혼자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 창밖에 비치는 찬란한 햇빛, 하얗게 쌓인 눈, 후드득 떨어지는 소나기,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하여 때없이 밀려드는 외로움, 보고 싶은 얼굴 등등이 스스로를 외롭게 하고 이어서 내가 도대체 꼭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회의감마저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안다. 그래서 나는 장담한다. 만일 당신이 어떤 목표를 향하여 정진하는 과정을 이미 시작하였거나 시작하려고 한다면, 이제, 곧 문득문득 외로워질 것임을. 아, 하지만 명심해라. 이해인 수녀마저도 존재 그 쓸쓸한 자리에서 이렇게 시를 읊고 있다는 것을. 누구 하나, 내 고독의 술잔에 눈물 한 방을 채워주지 않거늘. 매일 아침,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거늘. 그래서 외로운 거야. 욕심이겠지. 그런 외로움도, 그런 쓸쓸함도 없다는 건네 욕심이겠지. 그러므로 이제는 고독과 외로움을 친구로 삼아라. 정호승 시인은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고 그 기분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전혜린이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 해서 말하듯. 가끔 몹시도 피곤할 때면 기대서 울고 위로받을 한 사람을 갖고 싶었다.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당신이 외로움에 징징거리며 질질 짠다면 적어도 당신이 꿈꾸는 어떤 목표는 이미 물 건너간 것임을 알아라. 당신이 외롭게 살고자 할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놀랍게도 친구들이다. 친구들은 당신의 옛 생활을 알기에 세삼스레 너답지 않게 왜 그러냐 하면서 발목을 붙잡는다. 부자가 되려면 외로움을 이겨내야 한다. 친구는 당신에게 부자가 될 기회를 주지 못한다. 오히려 웃고 떠들며 이른바 정을 쌓으면서 부자가 될 시간만 빼앗아간다. 그러므로 몇 년간만이라도 만나지 말고 외롭게 노력하라. 정 친구들이 그리우면 이메일을 보내라. 글솜씨도 좋아진다. 외로움은 언제나 고통을 수반한다. 고대 히라빈들은 파테마타, 마테마타라는 말을 하곤 했다는데, 고통으로부터 배운다는 뜻이다. 외로움의 고통을 즐겨라. 그 고통 없이 부자가 되는 테크닉을 나는 모른다.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려는 행위들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등에서는 물론 유튜브를 통해 하는 것 같아. 뭔가 보이려고 안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해야 소외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금전 추구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자기 생활을 보이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기류 속에서 헤엄치지 않는 것을, 외로운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현란한 포장재로 너 자신을 덮으려고 하지 말아라. 동물의 세계에서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꼬시려고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수컷의 경우 1위는 공작새가 아니다. 신혼집을 짓기 위해 나뭇가지로 지붕을 만들면서 핑크빛 꽃들을 따다가 바닥을 장식하고 나무 열매들을 입구에 깔아 그 열매들에서 하얀 새싹들이 자라도록 해 암컷의 시선을 유혹하는 새도 있고 춤을 댄서처럼 추기 위해 춤출 무대를 정성껏 정리하고 깃털로 커다란 스마일 모양을 만들어 보여주는 새도 있으며 배트맨 혹은 발레리나를 연상시키는 새도 있다. 그 새들이 외로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종족 보존을 위한 본능에 불과하다. 내가 새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신으로 하여금 도대체 당신 자신이 외롭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호르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는 의미이다. 당신의 아군이 적군이다. 중미에 니카라과라는 나라가 있다. 1981년부터 9년간 끊임없이 내전이 지속되면서 6만여 명이 희생되었고, 88년 한 해에만 3만 6천 퍼센트라는 살인적 인플레이션을 기록하였던 나라. 1990년 선거에서 우익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좌파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계속되었기에 우리나라와는 외교 관계가 없었던 나라였다. 1991년 당시 나는 그 나라에서 나오는 어떤 자연 상품이 대단히 탐이 났었다. 그래서 니카라과의 실력자들과 연결될 수 있는 선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경로들을 통해 알아보니 유럽 벨기에에 있는 니카라과 대사를 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듣고 무작정 벨기에로 갔다. 그곳에서 며칠 머물며 안면을 익힌 대사에게서 비자를 받아 니카라과에 도착하니 내전이 종식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도시는 정말 완전 폐허 상태였다. 도시 전체에서 4층 이상의 건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오직 서너뿐이었고그 건물들 중 하나였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 머물렀지만, 말이 인터콘티넨탈이지 미국 고속도로 주변의 모텔 수준이었고, 호텔 내의 모든 것이 열악했으며, 호텔 앞에는 새벽까지 수많은 거리들이 죽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벨기에 주재대사가 만남을 주선하여 준 사람은, 군 고위 장성이었다. 그는 내게 여러 가지를 묻더니 느닷없이 당신은 한국에서 경쟁자가 많은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쪽 입장에서는 자기네 상품이 수출이 계속 잘 되려면 수입을 해간 나라에서 잘 팔려야 하므로 잘팔 자신이 있느냐는 뜻에서 물은 것이었다. 내 대답은 경쟁자는 없다. 오직 죽여야 할 적군뿐이다. 이었다. 그 장성은 내 말에 크게 웃었다. 그리고 이틀 후 나는 계약에 성공하였다. 나는 사업을 할때 동종업계에 전혀 친구가 없었다. 나는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단한 번도 아군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더군다나 친구가 되려고 한 적은 더더욱 없으며, 단합을 꾀한 적도 없다. 내게는 모두 적군이었다. 때문에 내가 적과의 동침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게 비수가 숨겨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내게 독침이나 비수가 없다면, 그 어떤 업계 사람하고도 동침을 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동종 업계에서는 나를 아주 싫어하였지만, 중상모략이나 비겁한 행동은 전혀 없다고 자부한다. 심지어 비방을 하거나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언행도 하지 않았다. 내가 승부를 걸고자 한 것은 오로지 가격과 품질과 서비스, 올바른 경영, 직원 스스로 홀로 설수 있도록 강제로 공부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이 내게는 적을 죽이고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취례였고, 수류탄이었으며, 날카로운 칼날이었으며, 독침이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일본의 재벌 기업 계열사의 제품을 독점 수입 판매하는 한국 회사가 있었다. 그런데 그 회사의 부장이었던 S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따로 회사를 만들었고 독점 수입권도 낚아채갔다. 그 한국 회사의 사장은 나와 친분이 있었는데 그는 S의 행위에 대해 크게 분노하지도 않았고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로 자식을 잃은 처지여서 모든 것을 허탈해 하기만 했다. 몇년후 나는 일본에 가서 그 일본 재벌 기업의 계열사 임원들을 만나 수입 가격의 보장을 약속하면서 S가 갖고 있던 그 독점 수입권을 낚아챘고, 그 수입권을 내가 관여하던 J 회사에 넘겼다. 그 소식을 들은 S가 전화를 하였다. 내가 너를 언젠가는 죽이고야 말겠다. 그 말이다.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네가 모시던 사장에게서, 거래선을 낚아챘던 것은 생각 안 하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공존의 법칙, 나는 그런 것을 전혀 믿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내 사업체와 내 직원들과 그 가족뿐이다. 당연히 나는 동종업계 사람들끼리 모여 숙덕 공론을 하고 가격 담합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동종업계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담합을 꾀하는 그런 게임에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그들은 모두 다 개죽음을 당했는지 모른다. 나는 그런 게임판에 들어가게 되면 칼을 휘두르고 싶어 안달이 난다. 왜 그럴까? 내가 먼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칼을 내밀 때가 있을 것이고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 직원들과 그 가족이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다. 20여 년전 업무차 자주 부산을 방문하여 어느 특정 업계를 방문하다 보니 자연히 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살펴보게 되었다. 모두 다 Y라는 회사가 독점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다. 공기업도 그렇지만 민간기업도 독점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있다. 조직이 경직되게 되고 효율성은 떨어지며 경쟁이라는 바이러스에 면역 결핍이 되고 마는 현상이다. 아니나 다를까 와이사는 서비스도 엉망인 데다. 휴렛 패커드의 고가 장비를 사용한 흑백 더미 터미널이었고, 소프트웨어는 1세대 컴퓨터 언어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것을 보고 나는 부산시장에 진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를테면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당시 내가 운영한 회사에서는 기계어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였고 처리 속도가 빨랐다. 나는 가격이 저렴한 대만제, 에이서를 메인 서버로 삼고 흑백 대신 컬러 모니터를 사용하며 더미 터미널 대신 컬러 PC를 연결시키고 와이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선을 보였다. 그래도 이득이 남았으니까. 얼마 후, 와이사에서는 내가 공급하는 제품들에 대하여 노골적인 비방과 험담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때부터 출혈 가격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한 세트에 약 4천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나는 그 당시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돈은 우리에게 더 많다. 상대방은, 인원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이다. 내가 이렇게 가격을 치고 나가면 Y사는 1년도 못 버틴다. 우리를 터무니없이 비방한 것은 그네들이다. 1년이 아니라 몇 개월도 안 되어 Y사 사장이 찾아와 판매 가격을 협의하자고 했다. 나는 물론 그 제안을 거부하였다. 당신이 무슨 사업이나 장사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군이 된다. 당신에게 아군은 없다. 당신이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과 회사들이 사실은 적군이다. 특히 그 아군에게 돈이 많거나 일에 미친 사장이 있다면 조심하라. 그 아군은 언제라도 당신의 목을 조일 수 있으며 그 아군의 총알에 당신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총알이 당신 몸에 박혀 있어도 그 자리에서 죽는 법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아주 서서히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죽어간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문득 일어나 보면 당신은 딱딱한 시체가 되어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당신의 적군들은 이미 당신 무덤에 보낼 조화를 주문해 놓은 뒤일 것이며, 당신 무덤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짓겠지만, 돌아서서는 축배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당신에게는 업계에 친구가 많다고, 적이 없다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곧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대단치 않게 여긴다는 뜻일 수도 있고, 경쟁 대상도 안 되는, 만만한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다. 내가 어느 직원을 사람 하나는 좋다고 말한다면, 그가 일은 지독히 못한다는 뜻이다. 너는 적이 없다고. 아이구야, 그걸 자랑이라고 아니야. 싸움에 휘말려온 사람이라면 사명감으로 용기로 감당해야 할 것이면 당연히 적이 생겼을 터인데. 너에게 적이 없다면 내가 해온 일은 보잘 것 없는 것. 변절자의 엉덩이를 차본 적도 없고 위증자의 입을 틀어막은 적도 없으며 잘못된 것을 한 번도 바로잡은 적도 없으니 너는 싸움에서 겁쟁이로 있어 왔을 뿐. Charles McKay. You have no enemies. 2022년에 세이노가 번역하였음. 네,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잘 들으셨나요? 필명 세이노는 당신이 믿고 있는 것들의 노를 외치고 제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세이노는 지난 20여 년간 여러 칼럼을 통해서 인생 선배로서 부와 성공에 대한 지혜와 함께 삶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를 세이노 스승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오늘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이 스승의 날인데, 공교롭게도 또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네. 2000년부터 발표된 그의 주옥 같은 글들은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재본서는 물론 전국 서점에서 이제 만날 수 있습니다. 책값도 저렴해서요. 정말 인색감만 종입감만 받는 듯하여서 그의 글에 진정성이 더욱 느껴집니다. 전자책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서 제가 링크로 걸어둘 테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대이원 출판. 저는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